뭐 달려있는 것 같아요. 7.8개 아이콘 어떻게 같은 남자? 네, 안녕하세요. 쪼리쪼리 쪼리박입니다. 얼마 전 시방 야나게 좌절을 이겨내고 쭈꾸미 잡는 쭈미네이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쭈꾸미도 때려보고 대낙을 이용해 새우 친구들을 달아서 요 앞에 돌아다니는 잡어 친구들도 한번 잡아볼 텐데요. 예,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먼저 그림 하나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대낙을 이용해서 잡어 친구들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졸려 죽겠어요 지금. 예, 낚시를 하기에 앞서 커피 한잔 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맥심, 맥심은 안성기, 안성기는 날 쏘고 가라.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첨자는 우리 레미 놀래미 새끼입니다. 아이고, 넣자마자 예, 1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어? 놀래미가 아닌데요? 우럭이네요. 미안하다, 이름 바꿔서. 자, 더 커서 오거라. 으쌰. 네, 두 번째로 올라올 고기는 어떤 놈이 될지 기다려봅시다. 아이씨,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 죽겠는데요? 예, 벌 쓰는 거 아닙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대낙이 5m30짜리인데 조금 더 긴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집에서 펼칠 때는 엄청 긴 거 같은데 바다에서 펼쳐보면 많이 길어 보이지가 않네요. 아, 젠장. 지금 제 앞으로 엄청난 멸치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어라, 멸치야. 여러분 보십시오. 개새끼가 어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아주 약하고 파도도 잔잔하기 때문에 예, 시방에 이런 날씨가 흔하지 않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 찌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또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네요. 아이, 젠장할. 아이, 삼치 한 마리 딱 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 젠장. 예,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또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요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야. 히히. 네, 또 에럭 한 마리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완전 새끼새끼네요. 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가까운 데 던지면 에럭 새끼들만 올라오고 멀리 던지면 자꾸 미끼 새우가 떨어져 버리고 아이씨, 어떡하지. 네, 암튼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물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쭈미네이터로 변신을 해서 쭈꾸미를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줄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씩 살짝 들어주면서 네, 바닥에서 애기가 춤을 추듯이 액션을 줍니다. 살짝 톡톡톡 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번에 송도 바다 쉼터에서 잡은 쭈꾸미는 우연히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예, 까먹었습니다. 예? 무슨 느낌이야? 어떻게 잡는 거야, 쭈꾸미? 어떻게 잡는 거야? 응? 아이, 젠장.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응? 아이씨, 젠장아. 아이씨, 무지하게 잡고 싶습니다. 아이씨, 젠장. 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아, 역시 쭈미네이터죠. 쭈미네이터. 아이고, 떨어진다. 떨어지지 마라.
에, 보십시오. 엄청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입니다. 에, 내친 김에 빨리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갑자기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에, 한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쭈꾸미 낚시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자면요. 예, 바닥을 찍은 다음에 살짝, 예, 애기가 바닥에서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살짝 당겨줍니다. 예, 그러다 보면 물걸레가 덥석하고 문 느낌이 나요. 예, 그때 재빠르게 챔질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잡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손가락 들 힘만 있으면 쭈꾸미 잡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아이, 젠장 걸린 것 같은데요? 아이씨, 땡. 이런, 아이씨, 떠들다가 걸렸어요. 아이, 젠장. 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갖고 또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한 마리 있던 쭈꾸미 제가 잡았나봐요. 예, 더 안 올라오네요. 예, 지금 새우가 너무 많이 남아갖고 다시 대낚시나 찌낚시를 한번 해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잡아봤는데 이거 이름을 몰랐는데 또 올라왔네요. 아, 초미니에요, 초미니. 예, 지금 가까이 찍어서 그런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의 이름을 아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땡, 이거 자꾸 올라오는데요. 아이, 짜증나네. 이번엔 레미 놀레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이번에는 동갈망둑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귀엽게 생겼네요. 네, 여러분, 지난 야낙의 좌절을 딛고 주미네이터가 돼서 오늘 쭈꾸미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비록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이 어려운 밑걸림 지옥에서 쭈꾸미 한 마리가 어딥니까? 예, 자신감은 만땅 붙었습니다. 예, 이제 어디 가서도 쭈꾸미 낚시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